안녕하세요. 야옹이네 꽃집 야옹입니다. 이번 분양 동영상은요, 캐치 시즌별 시리즈 가운데 캐치 폴 시리즈, 가을 시리즈 아이들 할인 분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가을 시리즈 아이들 지금 할인 분양하려고 하는데요. 이 아이들이 다 개별 분양으로 35,000원씩 분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영이나 꽃 모양 자세히 보여드릴 테니까요. 할인 분양이라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는 점꼭 숙지하시고 주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1번부터 수영 또꽃 모양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1번 보시면요. 요런 얼굴을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. 지금 꽃이 떨어졌거든요. 1번 요 아이. 네. 35,000원입니다. 35,000원이고요. 2번 아이 보여드릴게요. 2번 아이 보시면 되게 특이한 꽃잎으로 핀 아이예요. 이 아이 보시면 이렇게 이 아이도 굉장히 수영 좋습니다. 네, 이 아이 2번 35,000원이고요. 여기 잎잘 익으면 확인해 주세요. 네, 2번이고요. 3번 보여드릴게요. 3번 보시면 네, 도로시 시리즈로 나갔던 아이들인데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이에요. 3번 보시면 이 아이 굉장히 수영 튼실해요. 잎은 제가 이제 자르긴 했지만 굉장히 잎 도톰하고 수영 예쁘게 났어요. 지금 꽃대 올리기 시작했고요. 이 아이 3번이고요. 이 아이도 35,000원입니다. 4번 보여드리면 4번 아이. 여리여리한 이 느낌. 네, 야옹이가 좋아하는 느낌입니다. 이 아이 잎 잘린 자국 보시고요. 이렇게 또 전체적인 수영 보시면 꽃대 이제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. 다들 이제 꽃다발이 될 겁니다. 이렇게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4번입니다. 35,000원. 그 다음에 5번 아이 보여드릴게요. 5번 아이 보시면 찐 보라색인데요. 보시면 수술이 조금 밖으로 나와 있어서 이런 아이들은 계속 꽃이 피는 걸 보면요, 약간 벚꽃겹처럼 보이더라고요. 다발이 됐을 때. 이 아이 굉장히 수영 예쁘게 잘 났고요. 이 아이 5번 35,000원입니다. 지금 첫꽃 올린 거고요. 네, 35,000원 5번입니다. 그 다음에 6번 이 아이 보시면 이 아이는 소형종으로 태어난 아이 같아요. 지금 잎이 다 컸는데 벌써 꽃대가 올라온 거 보면은 소형종이고요. 보시면 요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건조해서 꽃 화형이 뒤로 젖혀졌는데요. 굉장히 벨벳 느낌으로 예쁜 얼굴을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. 6번 요 아이 35,000원이고요. 7번 보여드릴게요. 7번 보시면 요 아이 네, 자줏빛을 하고 있는 요 아이 첫 꽃이거든요. 네, 두 번째 꽃을 좀더 화형이 크게 필 거예요. 이 아이도 수영 굉장히 좋고요. 보시면 꽃대 엄청 꽃눈 많이 잡혀 있어요. 금방 꽃다발 될것 같습니다. 이 아이 7번입니다. 7번 35,000원. 똑같이 35,000원이고요. 그 다음에 8번 보여드릴게요. 8번 아이 보시면 이 아이고요. 굉장히 수영이 너무 예쁘게 잘 자란 아이. 제가 안 잘랐습니다. 얘는 잎이 예쁘게 잘 자라서요. 8번이고요. 아이 보시면 진 분홍색 꽃을 화형을 하고 있는데요. 첫 꽃이라서요. 그렇죠? 요 아이가 라즈베리 시리즈로 나갔던 아이들하고 비슷한 화형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. 요 아이들이 굉장히 꽃달림이 좋아요. 그리고 많이 피면 너무 예쁘고요. 다음 꽃은 요런 아이들이 배꼽으로 필 때가 있더라고요. 꽃하고 배꼽하고 같이 피는 경우가 많은 아이입니다. 이 아이 지금 화형도 첫 꽃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크게 핀 스타일입니다. 8번 35,000원이고요. 9번 보시면요,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아이입니다. 근데 제가 지금 잎을 다 잘라놔서 이 아이는 할인을 지금 많이 했습니다. 이 아이 9번이고요. 35,000원이에요. 꽃을 자세히 보여주시면 되게 예쁘죠? 이렇게 보면. 네,
문이 굉장히 비닐문이 선명하게 까만색 무늬로 되어 있는 이 아이. 네, 35,000원 9번입니다. 10번 보실게요. 10번은 먼저 얼굴 먼저 보여드릴게요. 10번은 지금 핀지 한 3, 4일 정도 됐고요. 좀더 있으면 화형이 더 커질 거예요. 분홍색인데 아래에 짙은 분홍색으로 지금 줄이 가 있습니다. 10번. 굉장히 튼실한 화형 갖고 있고요. 이 아이도 제가 잎을 자른 흔적이 있습니다. 이렇게. 네. 벌써 폭이 새순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요. 네, 금방 큰 꽃다발 될것 같습니다. 10번 이 아이도 35,000원이고요. 11번 아이 보여드릴게요. 11번 아이는 이렇게 먼저 크기 보시면요. 이 정도의 수형의 크기를 하고 있고요. 네, 이 자른 잎 보이시죠? 확인하시고, 꽃은 지금 투톤으로 보라색하고 아래 짙은 비늘 무늬로 이렇게 투톤으로 피어 있는 아이가 11번입니다. 그 다음에 12번. 12번도 투톤으로 핀 아이예요. 12번 보시면, 네, 연보라색에 아래 자주색으로 네, 비닐무늬 보이는 아이고요. 12번 이 아이도 35,000원이고요. 이 아이는 잎 잘림 없이 예쁘게 잘 컸습니다. 그 다음 13번 아이 얼굴 먼저 보여드릴게요. 지금 꽃이 핀지 오래돼서 얘는 이제 지고 있고요. 지금 새로운 꽃대 올라오고 있고요. 이 아이 13번 이 아이 보시면 이 아이도 수영 굉장히 예뻐요. 네, 이 아이 35,000원입니다. 14번 보여드릴게요. 14번은 먼저 수영 보실까요? 수영 보시면 이렇게 아주 튼실합니다. 지금 보내는 아이들이 다 1년이 넘은 아이들이에요. 제가 여름을 지내는 바람에 애들이 나갈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. 그래서 지금 다들 1년이 넘은 아이고요. 제가 분갈이를 못 해줘가지고 받으시고 나면 일주일 정도 후에 분갈이 한 사이즈만 크게 분갈이 해주시면 좀더 화형도 크게 또 꽃다발도 또 많이 올라올 거예요.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14번이고요. 와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. 요 아이 굉장히 퍼프 질감 같은 그런 느낌의 꽃을 화형을 가지고 있어요. 요 아이는 카메라에 잘 느낌이 안 담기는 아이 중에 하나인데요. 네, 보시면 퍼프 질감이에요. 굉장히 특이하고 고급지고 우아한 이제 스타일이에요. 요 아이가 14번이고요. 15번 보실게요. 15번. 아, 제가 아까 꽃을 이름표를 달면서 잘렸습니다. 요 아이 요렇게 화형 첫 꽃인데 화형 엄청 크게 달렸고요. 이 아이는 이제 옆에 아이와 다르게 퍼프가 아니라 얘는 이제 파우더 뿌린 듯한 그런 꽃잎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고요. 첫 꽃인데 굉장히 크게 폈어요. 그래서 잎도 보시면 굉장히 큽니다. 이렇게 보시면 35,000원이고요. 이렇게 첫잎 자른 거 확인하시고요. 이렇게 지금 새 잎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아이 15번 35,000원이고요. 그 다음에 16번. 16번 보시면, 이 아이 지금 꽃이 떨어졌는데요. 지금 애들이 다 제가 분양 영상을 미리 안 찍어가지고, 원래는 투톤이에요. 두개다 떨어졌다. 투톤으로, 노란색하고 분홍색이 굉장히 진하게 폈었는데요. 꺼내놓고 저쪽 선반에 식물 등이 없는 선반, 햇빛이 없는 선반에 뒀더니, 색이 흐려지고 지금 핀지에 한 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는데요. 이 아이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. 이 아이 16번 35,000원이고요. 이렇게 이런 수형을 가지고 있습니다. 16번. 그 다음에 17번. 이 아이 굉장히 멋지게 태어난 아이입니다. 풀일감 좀더 있으면 풀일감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. 지금 핀지 일주일 정도 된것 같거든요. 17번이고요. 요아이는 굉장히 특이한데 지금 수영이 두포기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수영이 이제 예쁘지 않아서 제가 할인 분양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.
Y 17번입니다. 17번. 지금 꽃대, 새 꽃대도 올라왔고요. 또 18번 보시면, 아, 얘도 너무 예뻐요. 제가 보라순이라서 그런지. 얘 보시면 굉장히 예쁘죠. 화형도 엄청 크고요. 프릴감도 엄청 많고요. 또이 아이, 아, 요즘 저희 집 애들이 다 이렇게 변이가 왔어요. 얘는 지금 꽃잎이 5개는 아닌데, 지금 변이 온 애들이 많아가지고요. 다 해바라기처럼 피고 있어서, 아, 너무 저도 신기해하고 있습니다. 지금 너무 예뻐요. 다 해바라기처럼 폈으면 좋겠어요. 예, 이 아이 18번입니다. 18번 35,000원이고요. 요 아이는 굉장히 고급진 아이인데 제가 잎을 많이 잘랐습니다. 잎을 지금 잘라서 이 정도의 수형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. 새수는 잘 올라오고 있고 나머지 잎들은 깨끗하게 아주 잘 자랐습니다. 제가 이렇게 잘랐어요. 잘라서 얘는 35,000원입니다. 그 다음에 19번. 이 아이는 청파랑이에요. 지금 보이기는 보라색처럼 보이는데 약간 라벤더 색깔이 섞인 청파랑이거든요. 이 아이 보시면 이렇게 수영도 아주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게 크는 그런 스타일 아이 같아요. 19번. 19번이었고요. 35,000원이고요. 이 아이 첫 꽃인데 아, 정말 다발이 기대되는 아이예요. 이런 애들이 다발되면 굉장히 예쁘거든요. 되게 신비스럽거든요. 요런 색감이. 네. 요 아이 데려가셔서, 데려가시면 후회 없으실 것 같아요. 19번. 그 다음에 20번 아이 보여드릴게요. 요 아이도 제가 잎을 많이 잘라서 할인을 했는데, 요 아이도 이렇게 진자주색으로 화형 크게 프릴감 있게 너풀거리는 프릴감으로 이렇게 핀 아이입니다. 20번. 20번 요 아이 보시면, 요 아이도 지금 새순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새순 양쪽으로 다 올라오고 있죠. 꽃은 제가 이렇게 잎은 잘랐습니다. 잘라서 할인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20번 아이입니다. 그 다음에 21번 아이 보시면 요 아이도 지금 두 포기, 세 포기 됐어요. 얘도 제가 꽃 확인한 지꽤 됐는데 지금 계속 새 꽃대 올라오고 있고요. 지금 새순도 엄청 많이 올리고 있고요. 이 아이도 지금 사이즈가 보니까 아, 그리 큰 사이즈로 크는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. 다 컸기 때문에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. 이 아이 보면 투톤으로 이렇게 피는 아이입니다. 그 다음에 22번, 22번 마지막 22번 아이 보시면 굉장히 예쁘죠? 화려합니다. 되게 화려한 무늬를 가지고 태어난 요 꽃. 예, 너무 예쁘죠? 요 아이 22번이고요. 요 아이도 35,000원이고요. 요 아이도 수영. 근데 굉장히 큽니다. 크고요. 제가 첫잎은 잘랐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, 네.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. 이렇게 이상 22번까지, 캐치, 폴 시리즈, 가을 시리즈. 35,000원짜리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. 다음 분양 동영상 때 뵐게요. 이따 봬요.